레이디스 코드의 애슐리 리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레이디스 코드의 타이틀곡 나쁜 여자의 안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안무에는 아주 쉬운 동작도 있고요, 파트너와 함께하는 고난이도의 동작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반장님께 배우러 가볼까요? 네, 가요. 네, 우리 단장님, 우리나라 최고의 여자 아이돌 그룹 안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처럼 아직 부족한 신인들과 함께 그 작업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한데 뭐 댄스 트레이닝을 오래 받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뭐 되게 완벽한 안무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무가 기존의 아이들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느낌 잡는 게 많이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인이라 이렇게 뭔가 어려운 안무보다는 포인트적으로 좀 많이 가려고 했는데 노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뮤지컬의 네, 화려한 퍼포먼스, 그다음에 아이돌이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적인 요소들, 그리고 라틴 계열의 건강한 섹시 이미지가 좀 부여된 춤이라서 되게 이쁜 것 같아. 저는 이 동작을 여자들이 화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뜻이 있었더라고요. 추파 댄스라고. 네. 관심 있는 이성에게 은근히 눈빛과 손동작을 섞어서 만든 춤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실 때는 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대한 요염하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리세 양의 화려한 스킬이 돋보이죠? 파트너와 함께하는 댄스 배워볼까요? 네, 라틴 댄스에서 가져온 동작인데요. 무엇보다도 파트너와 호흡이 중요합니다. 네, 자세한 것은 리세 양의 파트너를 모셔서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딥딥 댄서 이유정입니다. 네, 이번에 배워보실 거는 리세의 친구와 파트너십이 있는 댄스인데요. 네, 무엇보다 파트너십이 있는 댄스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감, 눈빛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멋지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고 마지막에 애절하게 헤어지는 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킥을 하실 때 몸을 충분히 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